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중요함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궁극적 승리 사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로서의 출발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궁극적 승리 사이가 있어서 그 사이에 환난이 그 시작과 승리를 잇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별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제가 받아온 신앙 교육이나 또 지금도 한국교회에 즐겨 사용되는 것은 이 시작과 끝이 사이가 없이 과정과 시간이 없이 둘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그래서 영광의 승리라는 걸 붙들어 매려니까 감각적이거나 기적적이거나 혹은 어떤 임무거나 하는 것으로 둘을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곧 끝인 한 번의 결단과 헌신이 곧 완성인 것 같이 둘이 밀착되는 바람에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현실이 뭐냐 하면 성경이 환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 적대적 세력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압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였으나 영원한 약속의 자리가 유보된 그 기간 동안을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대적 세력, 다만 물리적 적대 세력이 아니라 정신적, 사상적, 습관적, 관행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3절 이하에 보시듯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승리와 완성까지의 사이를 무엇이 잇고 있느냐 그러면 환난이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 일이 없는 현실을 사는 것은 구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심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강하게 이 시작과 운명이 묶여 있어서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은 잘못 간 것이라, 틀린 것이라 하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의 전통이고 그것을 대체한 것이 말하자면 기도, 봉사, 헌금,
다음에 전도, 선교 등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현실을 사는 실제적인 현장은 아닌 것들로 그 둘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현실 얘기가 아니라 이상적인 얘기, 드라마를 얘기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자신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만을 줄줄이 토해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현실로 인정하고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보아주는 눈과 따뜻함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요소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첫째, 윤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격. 첫째, 윤리. 둘째, 신학. 셋째, 현실입니다. 뜻밖의 정리인데, 시작을 좀 과하게 했는지 분위기들이 좋지 않으시니까. 그 신앙의 세 가지 성격에 현실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건 얼른 납득이 안 되죠. 그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나 받았을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 아니, 신앙의 성격이 무슨 현실이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실제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유익해 하기 위하여 정한 것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윤리는 일종의 도덕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며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이고 덕목이죠. 기독교 신앙인에게 윤리는 덕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실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윤리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에 의해서 그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삶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 변화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정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거나 한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일부러 감출 수도 없고 또 무의식 중에라도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다가 몇 개 더 사서 집에 갖고 가야 되는 법입니다. 신데렐라 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어디 초청을 받아서 그 부부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게 됐는데 스테이크가 이렇게 멋진 게 두 개 나오니까 부인이 네프킨에 얼른 하나를 쌌습니다. 왜 쌌을까요? 애들 갖다 주려고. 둘이 하나 나눠 먹고 하나는 애들 갖다 주려고 싼 것입니다. 아, 그건 뭐 부모로서 당연한 삶의 모든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덕목들인데 그 덕목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종종 그 인격적이지 않은 예수라는 분과의 인격적 관계와 인격적 항복, 인격적 순종이 아니라 자꾸 법칙이 됩니다. 법칙이 되면 법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법의 무서운 점은 우리 팔복할 때 제가 전체 주제를 그것으로 삼았듯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법칙 위에 인격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격만이 용서와 이해와 기다림이라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윤리는 어떤 법도 그 법을 쥐고 있는 인격의 융통성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신약시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죠?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수명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것 위에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가 무엇인지가 그 두 여인의 얘기에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깔아주겠죠.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싸움이 나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늘로 잘라라 했죠. 진짜 어머니가 참았죠. 살리는 것이 우선이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어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진짜 엄마다.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윤리는 세상 윤리의 영향을 받아서 반 잘라라 그렇게 되죠.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왜 성질을 내는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는 없어지고 십자가를 지러 온 예수는 없어지고 용서하는 예수, 회복을 기다리는 예수, 참으시는 예수는 없고 심판만 드러나는 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격의 첫 번째 윤리라고 얘기할 때 그 윤리는 바로 이런 윤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가? 예수라는 분의 특별함과 묶여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세 가지 성격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가? 예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그 인격적 관계에 의하여 그가 생명과 용서를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영광의 완성의 약속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자로서 예수가 뭐가 다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를 세상 앞에 바로 이 특징으로 제일 우선 변화하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가 책임지어지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그 다음 것으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예수를 아는가 하는 이 문제가 이론의 문제도 아니고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영향 아래 묶인다는 것은 매우 신비한 과정을 통하여 각자에게 결실합니다. 이것과 같죠. 부부를 보세요. 원래 둘이 눈이 맞지 않고 소개에 의해서 부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나열해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미국 명문대를 나오고 얼마나 집안이 대단하고 부자고 잘생겼고 그래야 별게 다 꼴보기 싫습니다.
별꼴이야. 미국까지 갔다 온 게 왜 눈, 머리는 까맣대. 별게 다 시비거리가 되는데, 눈이 뿅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대. 내가 평생 보살피면 되지. 애 못 낳는데 입양하지. 아무것도 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뿅 갔는지 결혼해서 3년만 지나면 누구나 한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부부란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같은 게, 식성까지도 같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버릇이 다른데 왜 부부가 됐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누구랑 살아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신 표정을 지으시는데 참으로 신기한 게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 뭐 하나, 그 눈길 하나, 어떤 몸짓 하나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본질적인 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럼 본질적인 어떤 묶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조건이고 이유고 운명이어서 왜?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통 여자들이 많이 받는데 부인이 아주 괜찮은데 왜 그 남자랑 결혼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 결혼하셨어요? 이번에도 어디 갔다가 어떤 사모님한테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 사모님이, 그 자기 남편 된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해갖고 매일 선물을 사오는데 그거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가 잘 알고 있답니다. 하루 1,000원이 없는 사람인데 매일 3만 원어치씩 선물을 사와서 드디어 화를 냈대요. 나 당신하고 사귈 마음 없으니까 꿈 깨고 잊으시오. 그러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너무 눈물이 나고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몹쓸 짓을 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대요. 아무개 씨, 내가 아까 말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된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해서 기가 막히겠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같이 산대요. 그래서 그 집안은 가족 나들이를 가면 아버지는 빼놓고 아들, 딸과 어머니만 간답니다. 이 노회 전체가, 그 교인 전체가 이 목사님을 다 그렇게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항복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논리화하고 규칙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가 자꾸만 비인격성으로 굽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대표 성격이 예수라는 한 인격체에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놓치고 신념, 이상, 오름, 능력 같은 것들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식, 자기과정, 자기기호와 맞지 않으면 자꾸 그걸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말이 재미가 없습니다. 말이 재미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시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겪은 가장 이 문제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프다는데 아무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말 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 멋대가리 없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 누가 몰라요? 내가 뭐 고쳐달래?
한 사람의 절절한 얘기를 들을 심정이 없으면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개뿔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 이건 뺍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같은 형편과 조건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와 무관한 관심, 이해관계와 무관한 지원, 격려, 사귐,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사고만 있죠. 사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주치는 관계는 사고일 뿐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리고를 가다가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봉사와 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에 그의 전 인격이, 그의 생애가 묶여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윤리입니다. 윤리라는 말을 우리 근데 재미없게 쓰죠. 윤리라는 말로 서로를 다 억압하지요. 내 마음에 들고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옷은 왜 그따위로 입었어? 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왜 길어? 안경은 왜 꼈어? 그럼 들고만 다니라고요? 이런 싸움, 이런 대화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대접받는 말을 하려면 놀라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 기적, 성공, 인기, 유용성,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한 인간이 겪는 아픔, 예민함, 다정함, 진실한 감성 같은 것은 나눌 틈이 없습니다. 왜래? 뭐 다들 그림을 그리듯이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들고 내다보는 행복.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멋대가리 없는 건지 아십니까? 그 그림에 누군가 타인이 들어오면 행복이 깨지는 그림이죠. 누군가가 들어오는 순간 방해를 받고 긴장을 해야 되는, 둘이 마주보는 그림은 늘 없고 나 혼자 쳐다보는 나하고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사물하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그림의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윤리, 기독교 윤리. 그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 저는 질색으로 여깁니다. 옆 사람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고받으시죠. 저는 그건 질색입니다. 그렇게 떼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서 제일 놀란 게 뭐죠? 셀쭉 웃는 것입니다. 하이 하면서 양 입끈만 슬쩍 올렸다 내리는 것. 훨씬 무섭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진심 어린 무표정으로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웃는 데는 나중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은 익숙하겠죠. 그게 아마 한 걸음 더 나간 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표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우린 원래 남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에서가 아니라 서양보다는 좀 덜 살벌한 사회를 아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최소한 입 다물고 있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 큰 소리 치는 시대에 왔습니다. 뭘로 큰 소리 치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일단 빗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받은 영향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사납게 해야 되는,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간 철사줄을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하는 정보의 양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강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경험되지 않고 생각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내용에서 그리야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그 앞에 무릎 꿇리는지 우리는 사실 자기 경우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인격적으로 항복하여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는 바로 이 문제, 내가 항복하고 내가 묶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분의 영향 아래 항복한 만족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성격으로 대표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작과 영원한 운명 사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신자된 증언이며 유일한 무기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잘 살아내느냐? 무엇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2차, 3차적인 것들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격과 삶에서 증언해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격은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적 차원에서 신앙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 개인의 개인적 합의, 개인적 항복,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사적 영역, 한 개인의 헌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모든 삶의 영역과 정신에 대항하여 자기가 사는 현실 속에서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 또는 영혼에 대한 이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 선과 악의 판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한 개인의 인격적 신앙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한 사람의 경험과 느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의 소중함은 그 한 사람이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강요되지 않고 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 속에서 예수 앞에 항복했다는 데 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라는 분과 내밀한 관계로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된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펼쳐내야 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개인의 소원 속에 분리되고 현실은 그냥 막연하게 혹은 체념하고 혹은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비겁한 면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무지한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핍박과 물리적 위협 앞에서 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숨음은 결단코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놓을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는 쓰여도 필요하다면 순교를 각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그걸 드러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비겁함은 기독교 신앙을 한 개인의 내밀한 취미나 어떤 사소한 일을 위한 필요 정도로 축소시킨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신자의 모습을 안 합니다. 굉장히 이제 습관이 돼서 고치기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온다 이런 일들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교회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교회를 지킨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는다 하는 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골치 아픈 일들은 없어지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사는 인생 전체에 걸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적극적인 신앙적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굉장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책임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타인의 공격과 비난과 오해 앞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차하니까 현대사회는 자꾸 숨어버리고 강요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적 하나의 사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도 이 일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큰 교회로, 대형교회로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유는 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 분명히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기도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 이 시대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책임을 맡으시고 교회에서 책임을 맡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구차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거기에 저촉되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도 한국 사회는 아직 회의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당회가 매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민도와 다 같이 가는 거니까 회의가 여러 안을 얘기하고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도 저 자라난 교회 보면 당회를 하면 밖에서도 들리게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부의 고문이셨던 장로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래서 당회 안 들어가. 그때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가서 그 지경에 참석하여 말을 안 할지라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꼴을 봐야 하고 같이 합의해야 됩니다. 정답이 안 나오면 우리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입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긴 중직자 모임이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관심이 다른 문제로 모여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한 짐을 지는 것입니다. 혼자 오지 말고 둘이 오라, 셋이 오라, 100명이 함께 오라.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같이 오라. 오다가 부상자 때문에 늦어져서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버려 두고 혼자 오지는 말아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해보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가치 없는 자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험에 내놔야 하고, 내 짐은 내 짐대로 지고 저 겁쟁이의 짐을 내가 대신 져야 한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말하자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종합하여 분별을 주기 위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신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론과 명분을 나열하여 실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신학을 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없는 신앙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분별이 있을 수 없고 균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성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입니다. 현실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격이다 라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어폐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뜻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의 짐, 주어진 짐을 외면하여 자기 좋은 것으로 현실을 대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옛 번역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됐던 것을 이번에 번역을 바꿨습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숙제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비극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반대를 우리로 겪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루 동안에 위협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 도전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그 도전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봤던 로마서 5장의 뜻이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경험하게 하여 우리를 인내로 연단합니다. 근육이 붙게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알게 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시면서 다 아셨다시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문제에 답을 못 쓰는 경우는 늘 있는 일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 경쟁사회 속에서 등수를 매기는 일 때문에 생겼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자기 실력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써보라고 하자, 실제로 살아보라고 하자,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걸어다니면 다리나 허리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번 허리가 삐끗하거나 무릎이나 발목이 삐끗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비로소 압니다. 우리는 운동의 필요도 알게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육이 튼튼해서 다가 아니라 잘 봐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계단 내려오다가 다 내려온 줄 알고 발을 디뎠는데 한 칸 더 남아서 휘끈해 본 적 있으시죠? 그건 눈 잘못입니다. 다리 잘못이 아니고 눈은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걷는데 눈이 필요하다는 상호관계를 우리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 상호의존관계를 적절하게 써먹다가 실수를 하고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도전을 받자, 시험을 받자 우리의 실력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학자는 신자에게는 두 개의 텍스트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현실이다 그럽니다. 현실의 텍스트죠. 교과서에 쭉 가르침이 나오고 뒤에 문제가 나온 셈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봐야 앞에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머리로 소원으로 가지지 말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구체화시킬 실력을 가지고 현실을 담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현실 속에서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소원하고 있고 그 진심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조금 초점이 약간 빗나가지만 이런 예화를 하나 나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까지의 전술들은 먹히지 않는답니다. 그 전에 했던 전술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통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남북전쟁 때는 그것이 북군을 승리케 한 그랜트 장군이었고 2차 대전 중에는
패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지식한 편견에 잡히지 않는, 저게 허를 찌르는, 맥을 끊는 그런 안목이 그 하나의 천재성을 가지고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군대를 상비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늘 갖고 있고 훈련시키고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진급을 하느냐 하면 모범생이 진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모범생이 총참모총장이 된답니다. 공부 잘하고 군복 깨끗이 입고 브리핑 잘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군 지휘관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 쓸 사람을 평상시에 선정해 놓아서 평상시에 훌륭한 사람을 비상시의 임무를 위하여 올려놓기 때문에 비상시가 되면 바보일 수밖에 없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상시의 모범생이면 실제적인 임무가 왔을 때 언제나 이길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군인 된 덕목이 뭐냐 하면 맷집이랍니다. 맷집. 서로가 상대방을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는 모르고 아군의 피해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서 보는 것이니까 분명하답니다. 아군의 피해는 분명하고 적군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겁을 내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군인들을 보면 이제 패튼의 경우는 이 자기가 총 쏠 일 없는 사람이니까 이 번쩍번쩍하는 별을 달고 투구도 반들반들하게 광인하게 하고 상하 손잡이 권총을 차고 장화 신고 그냥 그런 기갑부대 지휘관이었거든요. 그가 참 권총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적군을 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갑부대의 책임자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겁 없이 맹렬히 아군의 피해에 상관없이 성질을 부려서 앞으로를 독려한 사람입니다. 메가도도 그랬습니다. 메가도는 평생 철모를 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모를 썼어도 죽을 놈은 죽는다. 그래서 늘 이 보통 군모를, 헝겊으로 된 보통 군모를 쓰고 총 대신 집행이 들고 전선을 돌아다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그 역삼각형 라이방 쓰고 인천 상륙하신 분입니다. 매우 고마운 분이고 훌륭한 군인이고 그 기인입니다. 다들 기인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의 그 전기를 볼 때 전기 작가가 그의 괴담, 기담 같은 데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실력은 그 담대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머리가 좋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의 임무를 기본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선 군인이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라는 특성은, 성격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의 현실을 신앙인으로서 마주할 각오와 작정과 인내와 충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 공허한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존재를, 자기가 겪는 현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맞대응할 수 없으면 신앙은 구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긴다고까지 섣불리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늘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덕목, 맷집을 기르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얻어 터지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신데렐라맨은 그 실화였죠. 조 루이스가 나와서 그 타이틀을 뺏길 때까지 세계 챔피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작은 노동판의 일까지도 없어서 식구들이, 자식들이 굶게 되어서 권투선수 훈련용 상대가 되는 것으로 돈을 벌려고 권투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스파링 파트너로서 그 시합에 나갈 선수에게 데미지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폼이 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소독스한 딱 팔꿈치를 옆구리를 딱 보호하고 양턱을 보호하는 빛나는 눈초리와 함께 얻어 터지는 겁니다. 맞고 돈을 받고 들어와 가족을 먹이는 거죠. 맞는 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약속된 시합에 선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대타로 올라섰다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챔피언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승자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영화 내내 그가 어떻게 현실을 싸워 도망가지 않았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맷집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욕먹어야죠. 예수님이 붙잡히고 사형에 처해지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오늘 답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당신의 길을 가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킨 후에. 실패해보지 않고서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앉아서 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터에 나서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떤 다른 것, 교회가 하는 큰 어떤 사회적인 일들, 구제, 봉사, 구국기도회, 선교,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이게 본질이라는 것으로 이제 사회에서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사회에 향도였다. 기독교 지도자는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였다. 이런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본질에서 초점에서 슬쩍 벗어난 것입니다. 유용하다, 무해하다 이런 정도로 기독교가 소개되는 것은 사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마십시오.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 같이 십자가의 수치와 오해를,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분명해진 것은 교회를 지킬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신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상 앞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겠습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교회 보고 끊임없이 욕먹지 않게 답을 하라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답들을 찾으러 가느라고 신앙인이 되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원래 세상은 기독교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많이 봐줘서 무슨 4대 현인, 무슨 또는 4대 철인에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내십시오. 이 현실을 그런 도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이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증거할 기회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만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 됩니다. 거기에는 기적도 명예도 위대함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4장 5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럴 때 우리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육체에 불과하다, 진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주 이해를 합니다. 크게 틀리지 않았으나 이 질그릇이란 뜻은 이 보배를 일상의 수수한 질그릇 속에 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수수한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보배를 감춰놓으셨답니다. 일상의 수수한 삶 속에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위대하거나 극적이지 않은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아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일상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놓으신답니다. 그래 그 속에서 이 기적을 이루신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같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사역, 그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자책, 부끄러움,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큰 증거로 채택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꼭 넉넉하고 모든 일에 분명하고 기적적인 증거를 받는 것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책을 받지 않는 일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신앙만큼 살지 못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양심에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없어졌죠. 말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명분과 실제로는 전혀 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회피라는 양극화만 남았습니다. 말을 하면 가장 멋진 말을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버리는 신앙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국교회를 욕하고 그 비난을 하고 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무식한, 맹신적인, 기복적인,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외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붙들림. 비난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맡으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존경하는 이유는 자기네들 책임은 저를 존경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지 짐은 저보고 지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속을 것 같습니까? 제설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을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묻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하루도 자책하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회개하는 것은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낸 탓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밖에 나는 못 살까? 더 멋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멋있게 산다는 게 뭔가? 신앙의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느냐 하나님과 타협하느냐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잊을 수 없는 자책으로 돌아오셔서 주일날 와서 회개할 것이 없게 돼야 됩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울어서 주일날 오면 은혜를 구하고 앞날을 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와서 지난 일주일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방학이 끝났는데 방학 숙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과 같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이거나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놓는, 살아있게 하는, 반응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분발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확인케 하고 성숙시키는 기이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자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꿈만 꾸는 자입니다. 약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성격은 윤리요, 신학이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성격이 있는가 보십시오. 이 요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과 신자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고 책임을 져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당연히 교회와 교회에서의 책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가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봉사는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인생과 사회와 현실 앞에서 기적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과 이 부르심 앞에서 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믿음의 공동체 봉사자로 부름을 받아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자신의 신자된 봉사자된 책임을 인식하고 열심을 내어 이 공부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허락한 구원과 부르심에 그 귀한 것과 책임 있는 것을 인격과 존재와 인생과 현실과 교회와 사회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영원에 속한 것입니다. 이 부름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에 힘을 더하사 부르신 부름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엮어내는 기적의 인생을, 복된 인생을 허락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책임지게 하셨으니 책임 있게 하옵소서. 도망가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